택시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가니 차단기가 닫힙니다. 잠시 뒤 나가려고 하지만 차단기가 꼼짝도 않습니다. 당황한 듯 차를 뒤로 뺐다 다시 나와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두 달 전 이 골목 도로에 차단기가 설치되는데 낮에는 이렇게 열려있지만 밤이 되면 닫혀서 다음날 새벽까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 복지관 등 시민들의 진입로로 사용됐지만 땅 주인이 차단기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한 겁니다. 개인 사업을 위해 도로 옆 토지를 계약한 최문영 씨는 더욱 곤란한 상황입니다. 영업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거란 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지난 7월 우여곡절 끝에 야외 바베큐 장문을 열었지만 영업 3일 만에 갑자기 땅 주인이 주차장 입구를 둘러싸고 펜스까지 쳐놓은 겁니다. 이 땅이 이제 사유지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계약 파기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대덕구청에서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해서 제가 계약 파기를 못했어요. 주차장 진입이 불가능해 손님들 발길이 끊어지고 출입로마저 없어져 버려 지자체 땅 쪽에 간신히 작은 길을 만들어 겨우 드나들고 있습니다. 길도 막히고 뭐 땅도 막히고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이게 아닌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상심이 크죠. 땅 주인은 취재진에게 해당 토지는 도로가 아니며 사유지기 때문에 차단기나 펜스를 설치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외부인들이 자신의 땅을 침범하다 보니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설치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매입 당시 사유지 도로여도 문제가 없다고 했던 관할 구청도 사유지기 때문에 손쓸 도리가 없다는 입장. 문제를 키운 지자체가 이제 와서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사유지를 둘러싼 이웃들 간의 갈등만 커져가고 있습니다.